논리 퀴즈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그렇죠? 단어는 참 거짓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논리 퀴즈 통해서 따지는 건 계속 뭔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따지는데 단어는 희다, 검다 이게 참 거짓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참이다, 거짓이다 따질 수가 없어요. 눈, 까마귀. 그렇죠? 이게 무슨 참이나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문장이 되는 순간 우린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어요. 눈이 희다.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혹은 뭐 눈이 검다 이런 거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까마귀가 희다 이런 거다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까마귀가 검다 이런 거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뭐라고요? 논리 퀴즈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문장이다. 근데 이 문장 중에서도 뭐 청유, 뭐 하자, 혹은 뭐 해라, 할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참거짓의 대상이라고 할수 없어요. 참거짓의 대상은 평서문으로 쓰여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평서문. 뭐 까마귀가 검다, 눈이 희다 이렇게 그냥 온점으로 끝나고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가끔 보면 수사의문문이라 그래서 야, 까마귀가 희다는 걸 누가 몰라? 까마귀 희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까마귀는 희다라는 걸 얘기하는 평서문과 똑같긴 한데 논리 퀴즈에는 이런 것들을 굳이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참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문장 대신에 명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시험에도 보면 명제라는 말을 아예 직접적으로 발문에 출제자가 써요. 그렇죠? 다음 명제들이 다 참이라고 할때뭐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말들을 출제자가 직접적으로 쓰긴 하는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굳이 명제라는 말을 잘안 쓴대요. 왜냐하면 명제라는 설명을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난다면 눈이 희다도 참인데 snow is white도 참이죠. 둘다 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참이게 하는 뭔가 그 공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거 사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어만 다를 뿐. 그래서 이 뭔가 이 공통적인 뭔가 추상적인 뭔가를 명제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명제를 누가 다뤄야 되냐면 철학자들이나 논리학자들이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뇌를 담당하는 심리학자들이 다뤄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논리를 갑자기 심리학의 영역으로 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논리학에서 뭘 다루냐면요, 이렇게 드러난 표현,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런 문장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문장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피셋이나 리트 같은 데 나오는 지문 보면요, 명제 논리, 뭐 명제 어쩌저쩌고라 말이 나오는데요, 정언 명제 이런 말도 피셋이나 리트에 나오는데 수능에는요 정언 문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단어를 잘안 써요. 그냥 문장이라는 표현, 명제라는 대신에 문장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근데 뭐 피셋이나 리트 이런 데는 문장, 진술, 명제 뭐 다종다양하게 쓰이는데 핵심은 뭐다? 그냥 어쨌든 드러난 문장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 자, 안에 전화가 왔어요. 인사 한번 끊고 지나갈게요.